39. 이게 39이라는 거. 39. 하나 하나 하나씩. 아, 예. 야, 하나 앞에 하나 있어요, 지금. 야, 참치구이. 참치구이죠? 네. 아직 먹을 거 있으니까. 안주 가져오면 되세요. 저도 처음 이거 보는데, 참치찌개 하면 형님들 메로 주고 그러잖아요, 메로. 근데 이거는. 참치 구이네요, 완전 참치 구이. 참치 머리 쪽인가? 몸 쪽인가? 아, 육고기 맛 난다고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저 포에버님 맛집 길게 많이 알고 계신다. 아, 맛있네, 이거. 아, 처음 먹어보네요. 우리 저 포에버님 덕분에 이거, 저 초놈이 또 이거 갈비 구이. 예, 우리 와이프 형님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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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이거는 해. 서비스. 와. 자, 잡고. 물 먹은 뒤에. 조금 있으면 물 섞으셨어요. 일본 말로 미소. 예. 이거 미소. 이거 몇 년 전 사셨어요? 네. 몇 년 전 사셨어요? 지금 한 5천명, 5천명. 33명 우리. 내가 짱 썼잖아. 아, 3.15라고요? 응, 우리가 1호 달게, 1호 집을 달게, 삼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누르는 시청 감사합니다. 회랑 서비스를 두 개나 주셨어요. 네. 이 비빔이랑, 근데. 이야. 아니, 서비스를, 와. 와, 맛있다. 회무침 맛있어. 네, 사장님께서 저 회무침이랑. 응. 그러고 이제 또 뭐 하나 해배고 저 해배기 난 4,000원짜리 김까지. 아. 김에 싼 거야. 혼자. 저 구이를 전 제일 맛있다. 아, 맛있대. 와, 이거 베스트. 와사비. 이거는 와사비 진짜 이빨이 발라가지고. 이거 와사비. MBC가 KBS가 나 5개만 물 들여 먹고 간다. 은기도 방송 이제. 옛날부터 시간 보도만 오고. 여기만 5만원 먹고 가. 야, 포이버 형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지. 와, 뱃살. 배 이런 거는 옛날에는 12만원씩 키로당.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8만원씩. 사장님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본 사람들은 서울서도 오는 진짜 포에버 형님이 그 저 가라고 하신 데 진짜 다 맛있네. 물메기탕도 그렇고 듣고 맛있는 갑네 한마디도 안 하네.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거 갈비 참치 갈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와 근데 이렇게 좀 아 새로운 음식 먹으니까 진짜 진짜 새로운 음식이야. 진짜 새로운 네. 음식이야. 저 진짜 새로운 음식. 두구도 형님들 부산 살지만 여부도 이거 갈비는 처음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제가 이때까지 먹은 참치 비빔에 중에 제일 맛있는데 저 참치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어 다니는데. 와 이게 막 비빔이 너무 좋아. 옛날에는 네. 김영삼이 또 여기 지적 옛날에 우리 저 아, 김영삼 대통령도 아, 옛날에 김영삼이가 거기 우리 한 5월 아, 오셨어요. 지금은 박수관이 아니 박수관이 열창 다르. 네. 박수관 씨 우리 제가 제가 사장님 잡으시면 진짜 대단하시겠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오고 정말 신사하시고 오신 것 같은 거. 초창기 20년도 초. 예, 진짜 많이 듭니다 진짜. 이래 먹어보면 음식을 먹어보면 맛을 딱 먹어보잖아. 하여튼 교육부 장관이고 뭐 MBC, KBS 사장들 MBC 사장은 우리 집에 옛날 덕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대통령들이. 여기 이제 인터넷 방송의 대통령이라고 네, 진짜입니다 사장님. 인터넷 방송계의 대통령. 대통령들 다 오셨네요 이만. 네.
우유 조금이라도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의자들 보시죠. 오랜만에 의자들 아니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절대 바꿔요. 의자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가. 부연마사 스님이 와갖고요. 저 여봐 길이 들고 가갖고. 누가 스님이야? 네. 대표님 추천합니다. 네, 별게다가 반갑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아, 참치의 해동 기술이 여기가 남바 아니라고요. 아, 참치가 형님들 해동하는 그게 중요합니까? 사장님? 참치 해동하는 그게 중요해요? 맛이? 아, 왜 아시는 분들이 이 집이 이제 참치 해동하는 기술이 남다르다고. 어, 지금 마태복음 펴놓으신 거예요, 사장님?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마태복음이라는 얘기했냐. 사장님이 성경책을 펴놨는데 이 앞줄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 맞잖아요.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저희 어머니가 김권사입니다, 김권사. 형님, 웬이시죠? 어? 여기다. 마태복음. 교회 마태복음. 우린 또 옆으로 하면 저기 뭐야. 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 여기 참치 갈비고 있고. 이게 구의정식이야? 네. 이게 9,000원밖에 안 해요? 네. 와. 이게 9,000원이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야, 1인당 만원. 예. 와, 이거는 형님들 진짜 1인당 만 원이면 맞잖아. 아, 아니자. 예. 너무 오래되고 이런 게는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게 가격을 못 걸리거든 거라. 맞네. 와, 근데 사장님 어느 정도 그거는 그래도. 왜냐면 너무 싸니까. 우리 돈이 한 9천 원이래. 김치 하나도 절대 수입가 안 쓰고 야. 직접 담아갖고 맛있든 없든. 이게 형님들 1인당 만 원이랍니다. 근데 진짜 잘 나오거든요. 거짓말. 갈비구이 이거 어디 가서 생선구이나 고등어구이 이런 거 먹어도 자연스럽게. 예. 와, 너무 잘 나오네요. 예, 가성비 갑이죠. 근데 인심도 후하시고 조미도 한번, 안 쓰고 그냥 한번 와보세요. 형님. 저 집에서 차치. 밥 먹는 것처럼. 아, 집밥. 네. 아, 이 맛있다 진짜. 손님들이 옛날 우리 집밥이라니. 그쵸, 돌고 형님. 어, 이 정도면 최소 인당 15,000원 받아야죠. 근데 그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이제 가격을 사장님께서 못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 맨날 올리라 그래도. 근데 그 손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니 올리셔도. 아, 근데 두구가 맛있긴 맛있나 보네요, 형님들. 밥 한 공기 싹 답이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예, 진짜요. 예, 남포동 여기 동신 참치입니다, 형님. 남포동 동신 참치. 오늘 누가 여기 실어주겠다. 가야 되겠어요. 김치야. 네. 예, 얼마세요? 얼마예요? 언니 거기서 계산하시면. 네? 계산하셨어요. 형님 계산하셨다고. 네. 아이고 형님 진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꾸? 참 진짜. 어, 동신 참치. 네. 아, 남포동에 동신 참치라고 있습니다. 내리시는 동신 참치 나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와서 식사하시고 한 30년 되셨다고. 32년. 32년 장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 그냥 장이 참치의 장. 어제 보면 참치의 장인이라고 볼 수 있지. 잘못 가면 답이 안 돼요, 저희들. 아유, 잘못 갑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신 참치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사장님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